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3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생활 속 경제.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요즘에 그 UFO가 출몰했다, 뭐 출현했다라는 기사가 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UFO가 뭐 출현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은 그러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외계인에 의해서 지금 납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UFO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지서빈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나 외계인에 의해서 납치가 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던 지서빈은 UFO 납치에 대비한 보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UFO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다, 그럼 무려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9억 원이나 보상을 해준대요. 자, 과연 지서빈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2강 UFO 납치에 대비한 보험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잡아야 할 핵심 개념. 우리 지난번 시간에 금융 상품, 예금, 주식, 채권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펀드, 보험,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애 주기 곡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펀드. 자, 우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싶지만은 주식이나 채권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 대신에 좀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펀드죠. 펀드는 투자회사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걸 대신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해 주는 건데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우리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어디 회사의 주식을 살지 채권을 살지 내가 직접 정하는 겁니다. 직접 투자 상품인데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전문가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장점이 뭐냐? 뭐 투자의 문외 아닌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러한 투자를 대신해 주는 전문가들 뭐라고 불러요? 바로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펀드는 전문가들이 대신 투자해 주는 거고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펀드 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이걸 설명을 할 때 팔 때 이건 뭐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 책임은 펀드 매니저가 지는 게 아니라 그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긴 결국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익.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투자회사가 이 자금을 운용을 해서 수익이 생겼다. 채권이나 주식 등에 대신 투자해서 수익이 생겼다. 그럼 그걸 이제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그런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보험.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중에 뭐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렇게 뭐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만 우리가 투자할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훌륭한 자산 관리 방법이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바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인 보험 여러분도 아마 가입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아끼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개인 물건, 핸드폰이죠. 휴대폰. 우리 휴대폰 파손 또는 분실 보험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보험인데 보험이란 건 그 위험이 닥쳤을 때 가입하는 게 아니죠.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을 새로 샀다. 그럼 이걸 떨어뜨리면 깨질까, 잃어버릴까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핸드폰 분실이나 파손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혹시나 부서지거나 잃어버리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잃어버린 다음에, 부서진 다음에 뭐 가입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미래의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UFO 납치에 대비한 보험이 있다. 실제로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UFO 보험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주 재밌는 게 납치가 되잖아요. 그럼 $10,000.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 시 $20,000를 보상해 준대요. 보험료는 $20예요. 근데 뭐 해볼만 하지 않나요? 특히 미국에는 이제 UFO,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한 사람이 뭐 2만 명, 3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뭐 할리우드 배우나 아니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도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언뜻 봐서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이야기 듣고, 근데 UFO에서 납치가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이 돼야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증명하지?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험금 수령 방식을 봤더니 어떻게 보험금을 주냐면 혹시나 납치가 됐다면 이렇게 준대요. 1년에 $1씩 1,000,000년 동안. 현실적으로 재미로 만들어진 보험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1년에 $1씩 1,000,000년 내가 동안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이색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보험들을 보면은 그 사회 시대상을 알 수도 있어요. 보험을 조사해 보면은. 그 요즘엔 이런 보험도 있습니다. 펫 보험.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완견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진짜 내 인생의 하나의 가족처럼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려동물들이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뭐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애완견들, 뭐 이런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비, 뭐 수술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펫 보험을 통해서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보험도 있고, 또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신체 보험도 들기도 하는데, 뭐 그 유명한 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다리 보험, 축구 선수니까 다리 보험을 들었대요. 무려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 정도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고, 또 영국에는 특이한 보험들이 많더라고요. 영국에는 축구 트라우마 보험이 있어요. 이것도 그 영국의 어떤 문화를 알 수 있는 보험이라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트라우마 보험. 영국이 진짜 이제 축구에 아주 목숨을 매는, 아주 축구에 열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할 경우에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예선 탈락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위스에는 이것도 또 우리 시대상을 볼 수 있는 보험이라서 눈 부족 보험이 있어요. 스위스 이제 뭐 알프스 산맥도 있고 여기서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스키를 타러 갔는데 눈이 부족해서 스키를 못한다, 그런 거에 대비하는 눈 부족 보험. 특히 요즘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눈들이 많이 녹으면서 더욱 인기가 있어진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 이색 보험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은 그 사회의 문화라든지 또 시대상의 변화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따라서, 지급 보장에 따라서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요. 자, 먼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 여기 생명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이건 인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건데요. 사망 시 또는 계약기간까지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에 든 사람이 사망했을 시에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요.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그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까지 생존했을 때, 살아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생존보험이에요. 자, 그리고 손해보험은 손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우리 뭐 신체상의 어떤 부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화재보험.
말 그대로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죠.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뭐 예를 들면 골절보험 또는 뭐 요즘에 치아보험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골절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여기 계약으로 정한 어떤 골절이 발생했다. 그럼 그 경우에 내가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손해보험이에요. 자, 그리고 보험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서 공적 보험과 민영 보험으로 나뉘는데요. 공적 보험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입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 가입이에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건강보험. 여러분도 다 가입되어 있죠.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거. 이 두 가지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 그리고 민영보험은 그냥 일반 보험회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인데요. 이거는 가입의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 가입.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아까 뭐 손해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도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고 아니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공적 보험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국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거. 우리가 뭔가 아파서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자, 그 다음에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거. 이게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활용한 거고, 그 다음에 실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실업자가 됐을 때 갑자기 회사를 나와야 했을 때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바로 고용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 산업재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업재해. 이게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이에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 4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연금. 연금이라는 거는 뭐에 대비하는 거냐면은 노후에 대비하는 겁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대비하는 게 바로 연금이죠. 자, 우리 연금에는 공적인 연금이 있어요. 공적인 연금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연금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근데 그거 말고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누구냐?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이제 가입 방식은 뭐 지역 가입자, 뭐 사업 가입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체 가입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일단 알 필요는 없고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이 정도 알면 되고요. 그리고 노후 생활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 가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 또는 질병 같은 거에 대비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라는 거.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근로자고요. 이것도 의무 가입이에요. 근데 이것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기업이. 그래서 기업이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그러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들이 퇴직을 했다. 그때 이제 뭐 퇴직연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퇴직연금이고 개인연금은 그냥 개인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후를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것은 그냥 개인들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래서 임의 가입이에요.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생애 주기 곡선을 보면은 여러분 생애 주기라는 거 우리 사람들은 좀 비슷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비슷한 생애 주기를 겪어요. 예를 들면 유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중장년기, 노년기, 이러한 비슷한 생애 주기를 겪는데, 근데 이러한 생애 주기별로 실제 사람들의 소득이나 소비 곡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과 소비를 이러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낸 게 생애 주기 곡선이에요. 근데 이 생애 주기 곡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뭐 보험에 가입해야 될, 여러분이 나중에 성이 돼서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 보험 설계사분들이 꼭 이것과 비슷한 곡선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뒷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앞쪽에 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자, 보면은 소득과 소비, 그래서 청년기, 앞에 건 좀 우리가 건너뛰고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비하는 거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보다 나중에 자녀 출산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나이가 들면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소득은 우리 취업과 함께 증가하다가 퇴직과 함께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두 개가 만나는 이전에 보면은 이 이전,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나의 소득과 소비 중에 소비가 더 많은 구간이에요. 그 우리 소득을 가지고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할 수 있는데 내가 버는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축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빚이 생기는 겁니다. 부채.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대신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플러스 저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저축이 발생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두 개가 만나는 걸 넘어서면 뭐가 더 많아져? 소득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소득과 소비 중에 소득이 더 많은 거야. 그럼 그 차이만큼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저축할 수 있죠. 양의 저축, 플러스 저축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뭐 내 소득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소비가 이만큼이다, 그럼 이 차이만큼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축. 그래서 누적된 저축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부분에서 내가 쌓아놓은 누적 저축액이 최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통과하면은 다시 어떤 구간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 뒷부분에서는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더 많아져. 그러니까 내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아져. 그럼 뭐예요? 음의 저축, 마이너스 저축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가 쌓아놓은 플러스 저축이 있어야지 이 구간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소득이 소비보다 작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내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점점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뒷부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젊었을 때 이 플러스 부분의 저축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 우리 뭐 약간 이야기가 뭐 유행이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이 욜로족, 욜로라는 이야기가 뭐 상당히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욜로가 이거잖아요. You, 너는, only, live, once. 인생을 한번 사는 거야. 그건 너무 나중에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나중을 위해서 너무 뭐 지금 아끼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을 즐기자. 지금 소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근데 우리 욜로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욜로가 그냥 지금 다 써버리겠다, 지금 다 쓰고 그냥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고 뭐 그냥 지금 다 쓰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언젠가는 닥칠 거니까, 누구에게나. 그래서 선생님은 욜로라는 거 요 정도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뭐 책으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이게 라틴어로 카르페가 붙잡다라는 뜻이야. 움켜쥐다, 붙잡다. 디엠이 날, 데이. 그러니까 지금을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현재를 즐겨라, 욜로 뭐 이렇게 지금 다 써버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나중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상식 강의 지금 32강이 끝이 났어요. 이 32강이 끝이 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은 많은 친구들이 실제 이제 경제를 전공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친구들 이제 내신 강의를 이미 들었을 거고, 내가 경제를 전공으로 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상식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어떤 본인의 주 진로가 있을 거야. 전공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외교라는 거 어때요? 외교라는 거 국제적인 여러 가지 뭐 정치, 역사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경제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뭐 보호무역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FTA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단순하게 뭐 국제 정치라든지 이런 좁은 분야만 공부할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전공 분야, 뭐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만 보다는 그런 건 이제 실은 AI가 등장하면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을 거예요. 단순하게 번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미국 뭐 소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고 한다. 그럼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런 쪽에 나의 강점 분야가 있어야지 내가 어필을 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자기가 경제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경제 관련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공부를 했으면 좀 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주식, 경제 잘한다고 주식을 잘하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경제를 가르치고 나름 경제 쪽에 빠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주식으로 이렇게 뭐 잘하지는 못해요. 실은 주식을 내가 잘하려고 해도 경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야 되지만 주식이 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심리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야 돼. 그리고 우리 뭐 정치라든지 질병,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뭐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질병 쪽으로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너무 좁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폭넓게 상식을 갖춘 여러분들이 정말 폭넓고 상식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 완수를 해야 됩니다. 자, 생애 주기에 따른 나의 재무 설계. 재무라는 건 이제 우리 돈이랑 관련된 일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살에 어디에 취업할 계획인가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뭔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진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꿈은 교사입니다. 근데 꿈이 교사. 근데 교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실은 그건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직업은 교사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말이죠. 그럼 내 꿈은 뭐입니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교사가 된 다음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내 꿈은 CEO입니다. CEO입니다라면은 CEO가 된 다음에 어떤 CEO가 되고 싶은지, 내 꿈은 외교관입니다라면 어떤 외교관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끝이에요. 여러분들
32강 동안 들으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정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는 소확행 소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 건강하세요.